목장 교회로서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를 표방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일산의 한소망 교회. 맨손, 맨목, 맨땅, 이른바 쓰리맨으로 교회를 개척해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지하실 교회에서 지금은 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류영모 목사는 어느덧 목회 40주년을 맞았다. 광야의 40년을 넘어 가나안 땅의 교회가 되어 통일된 조국 위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한소망 교회 류영모 목사를 만나본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요? 내 심장을 쪼개면 교회와 민족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온 분이 있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갑고도 익숙할 것 같아요. 예, 성서학당 통해서 오랫동안 성경 아주 재미나게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또 지금 파워특강도 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처음에 CBS랑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꼭 10년이 좀 더 됐네요. 2006년도에 한국교회가 미국 세들백 교회 리그렌 목사님을 모셔서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 대집회를 했어요. 예. 그때 사실은 CTS랑 다른 이제 기독교 방송들이 함께 극동방송이랑 동참을 했는데 한국 공교단이 세운 그 CBS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준비위원으로 하면서 네. 제가 CBS를 모셨죠. 아하. 그리고 리그렌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한 다음에 제가 10분 동안 비전 선포를 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했죠. 예. 네. 그리고 나니까 CBS 기자들이 와서 PD들이 와서 이제 그때 나를 처음 봤나 봐. 그때도 아하. 꽤 유명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목사님 우리랑 같이 재밌는 프로그램만 합시다. 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성서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 내 전공이라고. 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성서학당이에요. 성서학당. 네, 성서학, 대표 그리고, 프로그램이죠. 예, 네. PD가 세 번, 네 번 바뀔 때까지 제가 성서학당을 섬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CBS랑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러다가 저도 보니까 제가 CBS 이사로 가게 되고 네. 지금은 또 이사장으로 2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네. 이제 갈무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고 또 파워 특강을 섬기던 한 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펑크가 나서 네. PD들이 와서 좀 이사장님이 이거 맡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꼬리 좀 빼다가 네. 흔쾌히 맡아서 지금 파워 특강 잘 하고 있습니다. 아하. 성사학당과 파워 특강 조금 다르죠, 그죠? 파워 특강 이름 그대로 특강인데 좀 재미있게 하든지 아니면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셈에서 그 말씀 메시지를 걷어올려서 해야 되는 그야말로 특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사학당은 정말 평신도들에게 깊이 있는 성경을 재미있게 네. 또 아주 전달이 잘 되게끔 가르쳐야 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아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네, 네. 아, 저는 뭐 재미있게 지금까지 잘 성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네. 예. 워낙 또 강의를 재미나게 하시니까요. 아, 그러니까 또 힘이 나네요, 오늘. 네. 저 CBS와 2년 중에 재단 이사장으로 2년 동안 섬기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는지 제가 궁금하면서도 CBS가 밖에서 보는 CBS, 또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셨을 동안의 CBS, 또 이게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CBS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CBS의 그 무게감, 중요성, 가치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잘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어서 나가보면 CBS에 대해서 잘 몰라요. CBS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내어놓은 선교사와 같은 방송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내어놓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같이 섬겨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
경성방송이 일제에 협력하는 걸 보면서 방송의 기능이 이것은 아닌데 라고 꿈을 가졌던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최초의 민간방송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정의를 외치다가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시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 2년 동안 애를 써놓으라고 썼지만은 좀 아직도 안쓰러움이 남아있습니다. 예. 네. 더욱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또 목사님께서 감당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네. 좀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CBS가 왜 복음 방송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상 노래가 나오고 또 세상 방송이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좀 받지 않으셨어요? 뭐 끊임없이. 사실은 그 CBS는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잖아요. 라디오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예. 오히려 어쩌면 역으로 CBS 라디오가 왜 이거 설교를 해? 이래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세상의 언어로 해야 스님도 듣고 신부님도 듣고 불신자도 듣고 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 또 생명의 가치를 그들이 나누어 갖는 방송이거든요. 예. 한국 교회와 소통하는 방송은 TV 방송이죠. TV 예. 방송은 복음 방송이 맞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서로들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목사님과 한소망교회 얘기를 나눠 볼게요. 네. 목사님은 맨손, 맨몸, 맨땅. 이른바 그 쓰리맨으로 유명하신데요. 근데 지금은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만여 명 정도 네, 되는 아주 예. 큰 교회로 성장을 예. 했는데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목회의 방향 어떻게 설정을 하고 오셨을까요?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마만 넓어졌는데 사실 개척이라고 하는 게 그 빌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드릴 공간이 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참 성장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그런 맨손 개척의 시기가 지나갔을 그 무렵에 1990년대 한국교회 성장이 중단되던 바로 그때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쓰리맨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예배드릴 공간 한 평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 능곡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7번 이사를 했습니다. 아하, 아이고. 네, 죽을 고비를 넘었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나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그 교리의 개혁, 오직 예. 성경이거든요. 예, 예.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예배개혁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시대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다 하는 예. 그것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입니다. 네. 우리 종교개혁이 그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은 잘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예배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 목회자라는 이 종교개혁의 세 번째 모토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말씀이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평신도가 살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섬기는 결과 좀 비교적 뭐 성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하, 예. 네. 네. 건강하게 성장을 해오셨고 네. 그런데 처음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으셨죠? 네. 아, 정말 이 조그마한 새싹 하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참 노심초사하면서 달려왔는데 많이 울었죠. 많이 울기도 하고 조그마한 공간 어렵사리 얻었는데 뭐 지하실 바닥에 물이 새고 또 몰려왔던 교인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물 새는 지하 예배당 바닥을 보면서 가슴 터진 성도님들의 가슴을 보았고 또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다가 참 눈물샘이 터져서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종아 예배당 바닥 물 새는 것은 보이고 성도들 가슴 터지는 것은 안 보이더냐.
세상에서 가정에서 눈물샘이 터져서 우는 그 눈물은 안 보이더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는 목회 잘할게요. 예. 가슴 터지는 그 소리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저는 뭐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도 했지만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오시는 동안. 네. 네. 정말 뭐 저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개척이라는 게 교회 개척이라는 게 갈수록 환경이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지금은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척했던 것처럼 제가 개척했던 것처럼 3맨으로 개척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럼 그래서 그때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만 보고 거의 마지막 개척, 맨손 개척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아하.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듯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델을 한국교회가 만들어 가야만이 건강한 교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교회 가서 부흥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한번 개척에 도전해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평신도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그런 모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평신도를 세우고 또 훈련시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다들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요. 근데 목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목회라고 하면 목사가 하고 평신도들이 돕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진정한 목회자는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교사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목사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목회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책도 썼고 또 훈련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이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합니다. 아.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네네. 우리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죠. 아하. 그게 좀 목장교회의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잘 협조를 하고 따라와 주고 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훈련시키고 나면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지는 사람, 탁월한 사역자가 이사를 가는 사람, 또 저 정도면 서 있는데 싶은데 어떨 때는 한 방 때리는 사람,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교회는 든든해지고 보람이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미친 듯이 교회를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그렇죠? 목사님들은 다 거의 그러지 않으세요? 네. 목사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평신도분들? 그렇게 평신도들이 미친 듯이 교회를 행복하게 섬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제 목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신나게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중이시고요. 목사님은 쉬워. 네.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이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하, 근데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교도 섬기시고 또 총회 사역도 하시고 또 교회 연합 사업도 또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막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건강에 좀 위험 신호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뭐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개교회를 믿사오며가 아니잖아.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숲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가지 하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가지가 커도 그건 음블란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목회자의 교회에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건강의 위기가 오고 또 영성의 위기가 와요. 아하.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모자란다든지 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든지 이걸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정도 건강의 위기가 왔지만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네.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고비를 넘기면서 아.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좀 비결이 있으면 나눠주셔야죠. 간단히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바쁘시잖아요. 우리 조 기자님도. 제가 피자 다섯 개로 전 건강을 관리해요. 첫 번째, 5개? 네. 첫 번째 피는 피스풀, 마음을 행복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퓨어, 네. 청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 플렌티, 물을 많이 마시라 하는 겁니다. 플렌티, 프로퍼, 적당히 들께서 잠 적당히, 운동 적당히, 햇빛 적당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다섯 개의 피자로 저를 관리합니다. 아. 예, 저는 이게 저를 살린 원리예요. 이거 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에, 에. 네, 아니 에. 너무 어찌 보면 좀 네. 뻔한 얘기여서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근데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하기가 실천, 어려서 그렇지. 실천이 중요해요. 예. 지금 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저거 다 나도 아는 얘긴데 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예. 근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실천하면 삽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럼 바쁘신 가운데서 책도 한 40여 권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책들을 주로 쓰셨죠? 제 심장을 쪼개면 한쪽에는 교회가 있어요. 어린 시절 시골교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우리 집 옆으로 예배당에 이사를 왔어요. 예배당이 건축되는데 제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쉬는 시간에 그렇게 물었대요. 아저씨 아저씨 이 큰 집에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직국해 하나님이 사신대. 아하. 내가 엄마한테 막 와서 엄마 엄마 하나님이란 분 됐다 부자인가 봐.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았죠. 어린 사무엘처럼 저도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 교회가 제 꿈이고 그 예. 교회가 제 삶이고 그 교회가 내 행복이었죠.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예. 내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적탄에 맞아서 피 흘려 병소에 계시다가 나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내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고 그걸 책을 만든 게 책을 쓰게 된 아마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탁월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훈련 교재를 쓰기 시작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사학당 또 아니면 파워 특강 이런 걸 통하여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 배웠어요. 그걸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책으로 내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어간에 40권 이상의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매년 한 권씩 쓰셨다고 평균 그렇네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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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0년 올해가 목회하신 지 40년이 되는 해인 거죠? 40년 조금 더 되는데 네. 제가 사실은 공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아.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훈련 기간이라든지 그걸 빼고 나니까 금년에 한 40년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럼 목회 40년을 네. 감사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내고 계시겠네요? 40년 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까 뭐 책을 쓰고 또 총회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섬기고 또 맨손 맨몸 맨땅으로 한소망교회를 오늘까지 섬기고 예. 야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다. 네.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내렸잖아요. 물이 없는데 반석이 터졌잖아요. 길이 없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40년도 이거는 광야 40년이 갈물이 되어지는 이거는 여정의 매듭이 필요하겠다. 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네. 한 것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야, 유 목사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 미리 가르쳐줬으면 쓰러져 죽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야, 내가 어쩌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지? 내가 놀라는 거야. 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40년 감사 예식 저서 40권 출판 감사 예식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걸 간증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40년 네. 동안 하나님께서 네.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40년 돌아보실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하나가 소중하지 않으려면은 그랬겠죠. 네. 예. 이 모든 것이 한소망 교회가 기초가 되어져서 한소망 교회 성장과 함께 제가 성장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소망 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밖에 나가서 섬기게 된 것이고 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소망 교회가 뒷받침을 해 주었고 예.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린 새싹 같은 한소망 교회가 오늘 든든한 건강한 작지 않은 교회가 된 것 이게 아마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하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심장을 쪼개면 교회 그리고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얘기는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이 크시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어떤 분이실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버지가 해군으로 입대를 하셨다가 해병대 창군 멤버로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어요. 최첨병 부대로 달려가다가 적탄에 맞아서 오른쪽 옆구리로 총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뚫고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름 주머니를 차고 병실에 누워 계셨죠. 우리 어머니는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행상을 하시고 둘이 나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한 6, 7살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예. 내 아버지 문이 철컥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꽉 마른 손으로 나를 불렀어요. 영모야 숨 막히는 소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어요. 아유, 예. 내가 아빠 무서워 왜 그래 아빠 무서워 왜 그래 아빠 무서워 왜 그래 그러고 아빠한테 다가갔죠.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린 너를 두고 내가 죽어 어떡하니 불쌍한 너희 엄마 두고 내가 죽어 어떡하니 우시다가 내 손을 턱 떨어뜨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뛰쳐나와서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빠 죽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아빠가 왜 돌아가셨을까?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구나.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조국이잖아요. 어머니 나라잖아. 내 아버지의 나라란 말이죠.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웅변을 하면서 애국 웅변대회 항상 내가 글을 써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라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이글거리게 되었고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이제 뭐 군인이 되고 정치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섬기려고 그랬죠. 아,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목회자로 나를 만드셔서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내 아버지가 북녘 땅을 쳐들어가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나는 저 땅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그게 이제 제가 가는 길과 아버지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은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심장에는 나는 1년에 몇 번 나라를 위해서 설교하다가는 울어요. 항상 울어요. 뭐 울고 싶어 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예. 울게 돼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아. 불쌍한 내 나라, 자랑스러운 내 나라, 내 아버지가 이 나라 시키다가 돌아가신 내 나라. 그래서 내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조국이 있잖아요.
그 우리 한소망교회 이름이 한소망, 한국의 소망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렇군요. 그 안에 비전도 있고 한국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 예. 내 심장에서 터져나온 이름이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어린 시절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테야. 네. 근데 군인이 됐을 법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아까 왜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하셨었다고. 네, 예. 근데 어떻게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죠. 시험을 치고 체력 검사를 하는데 위해서, 네. 그때는 그 시절 그때는 그 시절 그랬어. 얘기예요. 그때는 네. 그랬어. 근데 이제 혈압이 높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태능 여관방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아 자살하려고 하셨어요? 에, 엄마 치마 잡고 가서 목사 될 사람 그럴 때 손을 번쩍 들었던 게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 아, 죽음의 앞에서. 에, 그래서 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아.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네. 목사가 될 줄 알았대 우리 어머니는. 아. 그래서 목사의 길을 온 것이 여기까지 와서 40년 감사예배까지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렇게 된,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님이 걸었던 길과 같은 나라를 네. 사랑하는 길을 걷고 계시다. 그래서 내 목회는 항상 길을 애국, 걷고 계시다. 애국의 네. 목회죠. 예. 근데 지금 한소망교회의 위치가요. 네. 북쪽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네. 네. 혹시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개척을 할 때에 제가 맨손으로 개척할 때에 그때 마침 5개 신도시가 생기고 있었어요. 네. 분당, 일산, 삼본, 중동 또 한 대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근데 일산을 결정한 것은 아버지가 피 흘린 저 북녘 땅이 보이는 일산. 아, 일산이라는 땅이 있으셨군요. 나는 지구상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일산 신도시로 간다. 아. 그리고 달려온 게 오늘 한소망교회죠.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럼 한소망교회 뜻도 한소망. 그렇습니다. 한국의 소망. 한국의 소망. 네. 지금 위치도 북녘 땅까지 네. 바라다 보이는 네. 바라다 볼 수 있는. 통일되면 저는 올라갈 거예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딱 이 지점에 자리를 그렇습, 잡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맞아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 기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은 나부터 새로워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CBS가 만든 표가 나부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부터 새로워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대통령도 달라지지 않고는 촛불에 타고 태극기에 날아가게 생겼더라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산다. 민족도 나라도 회사도 대기업도 예. 너희들 달라져야 산다.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부터. 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끝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기대하고 또 꿈꾸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뭐 만큼 달려왔던 길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대형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리더십 이양을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은 DNA가 꼭 같은 비전이 같고 프로그램이 같고 정신이 같고 능력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은 예, 그런 예. 교회를 개척해서 만들어내서 핵분열하는 것처럼 네. 이걸 우리는 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번성하는 교회 모델을 만들어서 내 후임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한소망교를 좀 핵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DNA가 핵분열. 꼭 DNA가 꼭 같은 교회들로 강한 중형 교회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분립 개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분립 개척은 그냥 목사님 선정을 해서 목사님의 비전대로 목회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함께 성도님들 같이 같이 가는 거죠. 예. 우리도 성도님도 가고 재정도 가지만은 반드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있었던 사역자가 우리가 꿈꾸던 그 꿈을 같이 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을 같이 꿈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서 개척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척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DNA가 같고 피가 같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의 새로운 모델 하나가 태어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가 꿈꾸는 그 번성의 모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 한번 그 교회를 보고 제가 은퇴하면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네. 한소망교회와 비전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교회를 네네. 규모는 작지만 여러 네. 개의 교회를 세우고 네. 목사님 은퇴하시는 그런 꿈을 꾸신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갖고 계신다는 그 한쪽 가슴의 교회 또 민족 그 사랑이 정말 끝까지 함께하면서 우리가 좀 통일이 되는 그날을 좀 비전을 또 그런 마음을 품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뭐 지금까지 건강에 두 번 고비가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또 한국교회 또 민족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